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감자 고추장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멸치 육수를 내야 되거든요. 다시마가 이게 파지 다시마입니다. 포장하는 가운데서 부서지거나 이런 거 모아서 파는 거거든요. 가격이 많이 쌉니다. 좀 이런 거를 넉넉히 넣고요. 멸치도 한 줌 넣습니다. 근데 이 물이 지금 1리터거든요. 멸치도 많이 넣고 뭐 내장도 제거 안 합니다. 근데 멸치의 비린맛이 싫으신 분은 다시마 많이 넣고 푹 끓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불을 약하게 해서 한 10분 정도 놔두면 푹 우러납니다. 10분 정도 끓였는데요. 이렇게 진하고 맑게 나왔습니다. 멸치 육수가 탁하지 않고 이렇게 맑게 나오면 기분도 좋습니다. 많이 비리지 않고 맛있거든요. 다시마랑 멸치 건져내면 국물 조금 줄 거 계산하고 물을 조금 더 추가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는 이걸 이렇게 건져내주면 됩니다.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는 끓여도 되니까 조금 더 끓이셔도 됩니다. 일단 건져내겠습니다. 이 멸치 육수를 다 쓰진 않아도 됩니다. 제가 오늘 그냥 한 1리터를 냈고요. 필요한 만큼만 쓰고 또 멸치 육수는 남기셔도 돼요. 멸치 육수에 한 반 정도, 한 500ml 정도 이렇게 부어서요. 이렇게 불을 켜주고요.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듬뿍 넣습니다. 고추장만 넣으면 좀 텁텁하니까 고춧가루랑 반반 섞어서 합니다. 고추장과 고춧가루는 취향에 따라 빨간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더 하시면 돼요. 저는 고추장 두 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 한 스푼 넣습니다. 오늘 고추장찌개에는 감자 중간 거 두 개 하고요. 양파 중간 거 한 개, 대파 작은 거 한 뿌리 준비했습니다. 마늘 세 쪽을 이렇게 다져놨습니다. 멸치 육수가 끓는 동안에 이렇게 감자를 준비해 놓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제비 들어가는 것처럼 약간 굵직하게 썰었습니다. 이렇게 굵게 이 정도 썰면은 한 7, 8분 정도 익히면 되거든요. 자, 그리고 양파도 썰어주겠습니다. 감자처럼 뭐 이렇게. 이거 어차피 끓이면 다 이렇게 부서지거든요. 양파 중간 거 한 개 다 넣고요. 대파를 어서 썰으셔도 돼요. 본인 취향에 따라서. 저는 이렇게 송송 서는 걸 좋아해요. 이렇게 스푼에 같이 떠져서 먹기 좋거든요. 국물이 끓으면 감자와 양파를 다 넣습니다. 감자가 익으면 찌개가 완성이거든요. 양파는 좀 푹 익으면 또 더 맛있으니까 물 500ml 정도 하니까 이렇게 국물이 잘 박하게 됐습니다. 혹시 여기에 여유 있으시면 호박 넣으시거나 뭐 야채 같은 거 집에 뭐 자투리 있으면 좀 쓰셔도 됩니다. 가지도 넣으셔도 되고요. 그럼 아까 제가 건져두었던 다시마 아까워서 넣습니다. 그리고 다진 마늘인데요.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7분 정도 끓이면 감자는 웬만히 다 익고요. 넉넉 잡고 한 10분이면 찌개는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. 대파를 한 2, 3분만 더 끓이면 됩니다. 고추장이 들어가서 간이 좀 됐습니다. 그래서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여기다가 진간장을 넣겠습니다.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한 스푼 넣어도 간간해요. 한 스푼 넣으면 많이 짜지 않고요. 짜지 않게 드시려면 진간장 한 스푼 넣으시고요. 아니면 보시고 한 스푼 더 넣으셔도 돼요. 단맛도 좀 있는 그런 진한 찌개 맛입니다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는 고추장찌개가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불을 끄고요. 다 되면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. 냄비째로 보글보글 드시면 더 맛있는 고추장찌개. 자, 국물. 진해요. 고추장이 들어가니까. 아주 끝내줍니다.